자네 뭐 새가를 만나봐야지. 아니 뭐 저거 어떻게 해야. 야 이거 어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래니. 야 복잡하니 한다. 아니 니 덕지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할까요? 와이프 그저 와이프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잘 되잖아 이제. 지금 그게 문제니까 아버지. 아니 아버지 이게 어째 긴장한가 뭐. 아버지도 알다시피 내 6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 생활해서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잖아. 아 그렇다 그렇지. 에, 1년 왔다는 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언제 내 새가를 만날 수 있을까. 그게 오늘이 내 동미 뭐 새가를 소개시켜준다는데 그가 소개팅 나가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. 아이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니야. 그게 대단히 좋은 일이지. 아, 빨리 가야 되지. 빨리 가라. 긴장해 그래야지. 긴장해서. 야 그게 무슨 구루 긴장하야. 그게 긴장하지 않고 아버지는 뭐 어말 만날 때 아예 긴장했을까? 야 아버지를 보기는 대단히 약해보. 내 옛날에 너네 엄마는 이제 껌 하나 살짝 주고 살짝 우리 집으로 데려다 앉혀놨다. 어째? 그렇다. 와, 야 아버지 또 거짓말 또 하기 시작하는 거. 무슨 껌 하나 주고? 야. 남자란 게 인물이 좋아봤다다 사흘밖에 못 간다. 주요하게는 무슨 게 말빨이 씌어야 된다. 말빨이? 그렇지. 그럼 말빨이란 건 뭐 어떻게 그래? 말빨이 씌어야 된다. 그게 연애 밀바이란 게 딸리 있다. 연애 밀바이? 그렇지. 아버지 이게 나로 오늘 이거 연애 밀바이란 거 나 좀 배워주셔. 내가 가서 그저 아버지 탁 써먹겠어. 아버지 해란 대로 가. 내 말한 대로 해라. 내 세계 속에 흐른 게 뭐인가? 연애밖에 흐른 게밖에 없다.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고소. 너는 그저 백군에 대고 오늘 여자 딱 데려온다. 아이 기다리소. 내 아버지 해란 대로 하겠는데 그게 아버지 옛날하고 지금 새가 어떻게 한 가지일까 그게? 야 여자 마음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한 가지다. 그저 시대 발전했다 뿐이지. 그렇거나 그저 내 말한 대로 그 밀방대로 딱 하긴 해봐라. 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? 이 시란 거 불셀로 무슨 칼로 베내겠는가? 그 머리람 쪽 이래 멋있게 타고 니 들어. 내 이제 하다 시키지 들어라. 알았어, 내 들어갈게. 응, 아주 내 따라 들어. 알았어. 응. 아, 이 뭐 아버지 해란 대로 해도 되겠니? 에휴 모르겠다. 믿어봐야 본저이 지금. 그래서 딱 아버지 해란 대로 해보자 그죠. 어우 얘 어디 수고해라. 이거 깨매져 있는가? 모르겠다 야. 다시 매개는 거. 난 바지도 바꿔 입을게. 저 안녕하십니까? 아 예. 혹시 저 우리 마담의 저 사촌 누이 싸이 말한 그 배? 아 예, 배철수입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예. 저는 제철 아니 서제철이라고 합니다. 예. 어, 야 미안합니다. 어, 무슨 이름이 제철이란 게 다 있습니까? 아이 제철. 어제들 서제철. 오야, 아 서제철 미안합니다. 안으십시오. 예. 언니 말한 대로 그 소개팅 장소 나왔다. 어 화장이사 무슨 내 뭐 아이 해도 겁지. 그냥 살짝 했다. 오 알았다. 네 진정할게. 응. 아우야 그나저나 긴장한 게 잘 모르겠다. 알았다. 내 소개팅 끝나서 전화할게. 안녕하십니까. 류성길 소개론 공유 아니 서공유라고 합니다. 어우야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정지. 정지민입니다. 저, 앉겠습니다. 예, 그 소프트라디를 세울 자리 없어서 전 늦었습니다. 예. 예, 괜찮습니다. 저도 금방 왔습니다. 예. 어머나, 이 남자 괜히 소프트라디도 이제. 오야. 오토바이 세울 데 없어서 좀 늦었음. 어, 아, 이제 뭐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까? 네. 오야, 그래서 노토록했습니다. 아이. 미니아이 노트를 했습니다. 신체 있는 게 많이 칩니다.
저는 형제는 오남매인데 아들 둘째입니다. 예. 아, 예, 둘째. 또 배초선 씨는 저 셋째 딸이 아닙니까? 어머, 어떻게 안 가? 야, 얼굴에 싹 나타났습니다. 얼굴에 예? 싹 나타났습니다. 예, 옛날부터 셋째 딸은 물어보지 않고 좀 망대래 같답니다. 정말 미인입니다. 예, 동호회 이 사치와 죽였다. 오야, 어째 이랜가? 아이, 우리 둘 사이 거리가 너무 멀지 않기야. 오야, 오야, 멋있습니다. 난 너네 쨍까. 오야, 이 남자야 보기보다 매짜다야. 자, 지민 씨? 아, 예. 이 커피를 먼저 마시. 아, 예. 예. 그 혹시 셋째인가? 아, 혼자입니다. 아예 혼자라도 진짜 미인입니다. 아, 글쎄 뭐 그런 말은 뭐 정정 잘 듣습니다. 자, 박모이. 아, 박모이. 오, 야야야야. 아, 어째 이럴까? 오야, 놀래라. 아, 이 제사 좀 지워주겠어 이거. 아, 내 술에 제사는 왜 치운가? 맥주. 아, 정말요? 울돌이. 울돌이 사이를 갈라놨자니까. 어머나, 어디서 뭐 똥낭이 같은 멘토를 날리며 정말. 어느 때 따사로 정말. 야야야. 정신 싸이러진. 저 서선 씨. 예. 집에 아버지 도둑이 아닙니다. 오야, 아닙니다. 예. 하늘에 별을 도둑질을 해다가 서선 씨 눈에다 여섯째입니다. 어우야, 아주 잘한다. 예. 난 이 남자 어째 점점 마음에 드니. 예스. 지민 씨. 예. 그 아버지 도둑이 아닌가? 뭐 어제 정신 나갔은가? 야, 정말 처음에는 막 아버지를 막 정말 도둑이라. 아이, 지민 씨, 지민 씨. 그게 아니라. 저기 저 하늘의 배를 이렇게 떡다덕질에다 지민 씨 눈에다 이렇게 넣어줬지 않을까? 아, 이거 정말 하나 치지도 못하고 좀. 야, 아우, 아우야. 저 서순 씨. 아, 예. 금이 중요한 걸 알죠? 귀중한 걸. 예, 귀중하지. 예. 예. 야, 백금 무슨 다 중요하죠. 그런데 나는 순금, 백금, 황금 귀중하지 않습니다. 예. 야, 어째 아이 귀중한가? 대초순 씨를 바라보는 지금. 지금. 예. 네. 지금 대단히 귀중하다. 오야, 예. 오야, 막 잘한다. 아, 황금, 백금보다 지금이. 예, 지금 대단히 귀중하다. 어째 이랜가? 아, 부끄럽게 전에. 오야, 난 이 남자한테 빠지면 아이 되는데. 아싸. 어쩔 때까지 가능한 애 좀 두고 보겠습니다. 오야, 예. 그저 마음껏 얘기해 보셔. 예, 네. 얘기하세요. 지민 씨. 예. 이 금. 예. 이 금이 귀중한 거 알지? 오야, 귀중하지. 예, 귀중합니다. 근데 난 얘네 아예 귀중하다 말다. 오.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. 오, 또 그렇습니까? 예. 무슨 순금, 백금. 지금. 지금. 남이 대사를 말하면서. 어느 때 와는 왕금 때 멘트로 나리면서. 저 서선 씨. 예. 저 물을 마시오. 아, 이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. 예? 야, 시간이 많이 갔는데 물을 마시오. 오야, 어제 딱 마셔야 된가? 지금 꽃에다 물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. 예. 예. 아우야. 아구, 그래 내 꽃이란 말인가? 예. 아우, 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찌 이 남자한테. 오야. 미치겠다. 지민 씨? 아, 예. 아야? 아야? 어제랜가? 아이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. 어머나, 이렇게 빨리 갔을까? 네. 야, 빨리 일어나 가기셔. 아이, 자꾸 가게 했다. 그런 게 아니라. 예.
이모로 마이셔. 글쎄, 내 글쎄 누기 때문에 그저 목이 어찌나 칼칼한지 그저 꽃에다가 물을 쬐. 아우야 시원하다야. 꽃에다. 아우야. 아우야 시원하다. 꽃에. 깜비래. 마이 마이 딘디. 꽃에다가 물. 또 조선수 씨. 예. 아침 식사는 했습니까? 아, 했습니다. 예, 나는 아예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배부른다. 예. 엄마, 아예 했는데 배부른가? 예. 조선수 씨 향기를 맡은 게 그저 배부른 게 딴 거 먹기 쉽지 않나? 예. 어째이랄까? 나는 알기 쉽다. 오야, 어찌니. 지민 씨. 예. 아침 식사를 했습니까? 했습니다. 난 아예 했습니다. 근데 배부른다. 오야 그래 보인다. 그래 보. 아니 그런 게 아니라. 오야 아빠! 어제 정신 나갔습니까? 아! 아이! 지민 씨 그런 게 아니라. 이 무슨 소개팅이야 이게? 어머나. 아이. 여기 지민 씨 향기를 맡은 게 배불러 딴 거 못 먹겠다 말입니다. 웃지 마셔. 웃지 마셔. 어머나. 오야. 오야 이게 뭐 죽겠다 야 이러다가. 저 서선 씨. 예. 저 지민은 뭐입니까? 아, 예, 저는 그냥 집에서 이래 수놀이 하기를 좋아합니다. 야, 그게 정말 여자다운 향신입니다. 향신입니다. 예. 그래, 뭐 제트리 씨는 취미. 제털. 아, 예. 서제털. 아, 예. 서제털이 씨는 취미가 뭐인가? 나는 오늘에서 취미를 찾았습니다. 예. 오, 그건 또 무슨 말인가? 이렇게 서슨 씨를 네. 바라보는 게 내 취미입니다. 아빠 딱 물어놨어. 아 그만 보셔. 오늘 부끄러워라. 오늘 어디? 오늘 어선 죽기 쉽다. 오야 시끄럽습니다. 시끄럽지. 시끄럽지. 그 취미는 오야 없습니다. 없지 뭐. 없게 했습니다. 그 잘했습니다. 그 내가 하는 뭐라 해봐. 오야 별로. 내일 해도 별로겠습니다. 그 나는 내 취미로 오늘에 찾은 것 같습니다. 오 잘했습니다. 예. 잘했다고. 지민 씨를 바라보는 게 내 취미인 것 같습니다. 하하하! 웃지 말라! 웃지 말라! 웃지 말라고 그죠? 그저 여기 그냥 오야 그저 꽉 뜯어! 오야 오 짜증난다 정말 오 야! 저 서선 씨. 예. 자 우리 이렇게 아침 식사도 했다는데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저기서 다방에 가서 해바라기 까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는 게 어떻습니까? 그게 어머나 어찌래. 아, 예. 정구르 타무. 그럼 그래 기셔. 예. 예. 그러면 갑시다. 예. 예. 다 기셔. 아, 가만. 예. 어제 그랬까? 이 껌이. 예. 서선 씨 향기보다 못하겠는데. 요거 씹으면 갑시다. 예. 예. 아고 나는 이 남자한테 시집 가기 쉽다 어찌니. 예. 가기셔. 아고야. 가기셔. 저 지민 씨. 예. 아 요새는 이래 시간도 이렇게 됐는데 저 딴 데 가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볼 시간을. 어, 야 됐습니다. 난 가겠습니다. 됐어, 가겠어. 아예 기다리셔. 어, 야 너셔. 이 껌이. 어, 야 가겠습니다. 가겠어. 아예. 아, 이 어디서부터 말해야 돼? 내 아버지 말 듣는 게 내 우둔하지. 무슨 옛날에 여자하고 지금 여자는 시대 박치고 아유 연애 밀발이고 말빨이고.
내 사실 내 말해. 저 지민 씨. 빨리 말하셔. 내 사실 날 말하겠습니다. 오늘의 소개팅 한 게 사실 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했습니다. 예? 그것도 무슨 말인가? 아니 긴장해서 자꾸 말이 헛나오. 사실 내 소개팅 해본 게 처음이 돼가지고 또 지민 씨처럼 이렇게 곱은 새가를 만난 게 내 처음이라만. 예.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아버지가 말한 게 아버지 그저 내 연애 밀방자니까 해라! 내 델로 한번 데려온다. 이래 그저 아버지 델로 한 게 이 사태 벌어졌습니다. 아우야 기차다 야. 저 지민 씨 시간이 되면 나로 5분만 기회를 주겠습니까? 내 자신 공유 아이 이 서공유에 대해서 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? 아우야 아끼 맞은 거 생각하면서 말 주기 싶은 생각이 없는데. 아이 한 번만 주셔 어떻게? 그래 뭐 간단히 3분 하셔. 예 3분 된다. 그 사실 저 아까 그 오도바도 그렇습니다. 예. 예 내 지민 씨 만나러 오는 게 지금 두터 어느 말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오도바 타고 옮긴다. 딴 게 없습니다. 어우야 그럼 그렇다고 내가 얘기해야지. 글쎄 요즘에 무슨 선발하는 게 오도바 타고 나온가. 정말야. 예 차는 내 예. 유학생활을 6년 하며 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조처 그럼 뭐 버스 동풍차 뭐. 야 무슨 그런 차도 다 있습니까? 예 매니저 다 씁니다. 예 매니저라고? 오야 아이 이건 유머 유머지? 예 유머 아. 차는 아유 예 내 예, 힘으로 예 이 하나 이 샀습니다. 엄마야 번츠 샀습니까? 예 그래 저 집은요 엄마 집도 혼자 힘으로 샀습니까? 예 저 140평짜리로 엄마나 140평이나 예 소프를 냈습니다. 엄마나 대단합니다. 소프를 어딘가 예 예 그래요 다음 달부터 예. 또 출근하게 됐습니다. 예 공무원 시험 친 게 붙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. 엄마 예. 축하합니다. 예 예 내 이 서광유에 대해 어전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. 어떻게 예. 외시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? 아 글쎄 뭐 이렇게 진심으로 나온다무사 외신호 줄 수 있지 무슨 줄 수 있다고? 오야 그렇게 웃지 마셔. 오야 다 치기 싶습니다. 벌써 쳤습니다. 예 아가 팔아 외신호 준다. 아 이 외신호 준다. 저 지민 씨